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초밥을 만들 건데요. 지금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, 그리고 카메라가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시고요. 그리고 밖에 너무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, 여기 뜯는 데가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있어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보시면은요, 이렇게 좀 이게 되게 조그마해요. 여기 이렇게 자르시고요. 이건 김. 근데 이거는 일단 밥. 이제 남대문에서 산 거거든요. 이게 6,000원으로 팔아요. 되게 싸요, 제가 생각하기에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잠시만요. 이거를 자르시면은 그 그릇을 안 놔도 되고요. 그리고 그 뭐지? 이거 김 펴실 때도 사이즈 못 맞추실 수 있어서 이거 다 준비한 거 같아요. 가루국을 되게 정말 좋아해요. 못해도 요 그런 거 써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됐어요. 네, 이제 시작해볼게요. 이거는 밥가루고요. 이거는 알가루고요. 이거는 그 알을 만드는 물이고요. 이거는 그 참치인가? 하여튼 그런 거고요. 이거는 간장. 이거는 그 계란말인가? 그거 하고, 이거는 김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스포일드, 이거는 숟가락이에요. 물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. 시작해 볼게요. 물은 여기까지 부어줘요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가위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. 밥은 바닐라 맛이에요. 네. 이제 이거를 섞어볼게요. 이렇게 밥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. 물을 아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가루국을 처음 해서. 다음에는 그 다른 것도 많이 올릴게요. 제가 많이 사먹거든요. 네. 이렇게 밥은 됐어요.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거 먼저. 아, 잠시만요.
좀 시끄러워서. 네,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아이고. 아,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. 물을 휴식장까지 넣어줘요. 이제 이거 찾아볼게요. 이건 좀 냄새가 과일 냄새. 이제 넣어볼게요. 물이 너무 많이 넣는 건가? 모르겠어요. 섞다 보면 젤리 섞어서 이렇게 좁히면은 젤리가 된대요. 이제 펴볼게.